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고막을 털어라. Let's go, Tall. Yeah. 자,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확 꺼내갖고 우리 쇼더런들의 고막을 달팽이관을 훔쳐버린 곳단 시간. 아, 참고로 이 시간에는 잠시도 음악이 멈추질 않는 Never Stop the Music 시간입니다. 30분 내내 콜드쇼 어울리지 않게 음악이 계속 흘러요. 자, 고막을 털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데뷔 8개월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합니다. 와, 폭풍 같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바로 템페스트입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소개를 좀 팀 소개 좀 할까요? 네, 그러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It's we.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아, 템페스트 7인조인데요. 오늘은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한번 본인 소개를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템페스트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템페스트에서 나긋나긋한 보컬을 맡고 있는 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 자체가 나긋나긋하네요. 아, 두 분은 이제 컬투쇼가 처음이시고 네. 데뷔한 지 와 1년도 안 됐는데 네. 1위를 차지했어요. 아, 네. 네. 감사하게도 1위를 했습니다. 이게 어때요? 기대를 1위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나요? 전혀 기대를 못 했는데요. 그래도 1위를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팬분들 아이분들께 정말 감사드리죠. 네. 아, 거기다가 2022 지니 뮤직 어워드에서 신인상까지 또 수상을 했네요. 네. 네. 와, 음악 방송 1위도 하고 신인상도 받고 한 해에 그걸 다 했네. 네. 예. 아쉽지 않은데 진짜. 네. 기운이 좋은가 보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고요. 그, 템페스트가 뭐예요? 네, 템페스트는 거센 폭풍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저희만의 색깔과 저희만의 개성으로 이제 이 가요계를 휩쓸고 그 정점에 올라가겠다 하는 멋진 포부를 가진 팀입니다. 휩쓸 거예요, 가요계를? 네, 맞습니다. 이미 휩쓸었잖아요. 1위 했으니까. 아, 더 휩쓸어야죠. 더 휩쓸어요. 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야, 글로벌 아이돌로 거듭나게 될 템페스트. L-E-W? 아, 이 L-E-W는 당장 뭐 뜻은 없는데요. 그냥 제 이름의 이니셜을 따왔고요. 아, 리이웅 그래갖고 르 E-W입니다. 그래서 네, 됐구나. 네. 근데 우리 의웅 분께서는 초등학생들을 본이라고 알아본다면서요? 역대 본이 MC였어요, 두 분 다? 네, 네. 맞습니다. 아, 두 분 다요? 네. 아, 그랬구나. 제가 이걸 안 봐갖고 모르잖아요. 아, 네. 예, 우리 아들도 이제 요 세대가 지났고 그래서. 네네. 와, 누가 먼저였었어요? 제가 먼저 14대 15대를 했어요. 영섭이 먼저. 네네. 14대 15대. 그 다음이? 제가 이제 17대 본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인연이 있네요. 아, 네, 네 맞아요. 네. 아, 본의를 하셨던 분들이 아이돌 출신들 좀 있지 않아요? 네, 제가 네, 알기로도 이제 아이돌 분 중에 본이 출신인 분이 몇 명 계신데 이제 템페스는 본이가 두 명이나 있죠. 맞아요. 네. 야, 대단하네요. 자, 그럼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을 털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곡은 템페스트의 신곡. 자, 제목이 드래곤. 비상이네요, 비상. 제목 그죠? 네. 곡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석입니다. 네, 저희 신곡 드래곤은 네, 저희 템페스트의 꿈과 열정을 마치 날아오른 용에 비유한 곡이고요. 이 강렬한 비트와 멋진 퍼포먼스가 인상적인 곡으로 네, 무대를 함께 보시면은 더욱 더 그 진가를 아실 수 있을 진가요. 진가 네. 아니고요. 진가. 네. 진가를 네, 진가를 네. 알아볼 수 있군요. 와. 작사에 참여했네요, 우리 의용 군이. 네, 제가 작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또 이제 드래곤이잖아요. 그래서 이 드래곤에 걸맞는 뭔가 좀 웅장한 가사를 쓰기 위해서 정말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뭔가 이제 영화도 많이 보고 드래곤에 관련된 뭐 소설 같은 것도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막 드래곤 그림 같은 것도 찾아보면서 막 특징들 살려내면서 그런 가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원래 이게 저도 이제 가사를 좀 많이 써봐서 아는데 네. 쓸 때 그 한 곡의 가사를 쓰더라도 아, 이 부분은 진짜 좋다. 아. 내가 쓰고도 막 완전 꽂히는 거 있잖아요. 아, 네. 한번 본인이 꽂힌 그 가사, 야 이건 잘 썼다. 살짝 이 드래곤이라는 노래를 좀 완전 하나로 통용시키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Don't stop,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 두 눈 깜빡거나 신념을 지켜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이런 파트입니다. 본인이 쓰신 가사. 네, 제 가사인데 이제 가사 내용이 우리는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린다. 나는 이 두려움과
나의 신념을 맞바꿨다. 아, 두려움과 신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두려움과 얘기인가요? 신념을 맞바꿨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템페스트 곡으로서 또 새롭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앱으로는 아마 처음 나온 노래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형섭 씨도 본인이 생각하는 킬링 파트. 네, 제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 네, 제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정말 이 강렬한 드래곤이라는 곡에 정말 유일하게 정말 아련하고 이렇게 차분해지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를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좋아요. 어지럽게 물든 밤을 일으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날 기억할 때. 오, 되게 진짜 목소리가 감미롭네요, 형섭 씨.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두 분은 다 잘 어울리는 나머지 멤버들도 매력이 궁금합니다. 네, 엄청나죠. 네. 그럼 완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템페스트, Dragon. Dragon. 자, 노래 잘 들었고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완전 그 남성미가 물씬 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약간 어느 정도의 감미로운 또 그런 것도 있고 양면성을 좀 갖춘 곡.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너무 좋습니다. 형섭 씨는 이번 신곡에서의 비주얼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늘 자전거를 탔다고. 네. 근데 이게 뭐 뮤직비디오에서? 아, 아니요. 뮤직비디오에서 탄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좀 이게 곡이 거친 느낌이다 보니까 제 비주얼도 날카롭게 갖고 싶어서 항상 자기 전에 하늘 자전거를 10분 동안 타는데 이 하늘 자전거를 타면은 그 아침에 붓기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복근에 힘을 딱 주고 발을 올리고 이제 이렇게 네, 계속 돌리면 발을 됩니다. 돌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하늘 자전거라고 그러는구나. 네, 맞습니다. 하늘 자전거. 와, 다이어트 효과가 있구나. 복근도 있고. 네. 아침에 붓기가 싹 사라져요. 턱선이 싹 나타납니까? 네, 다리도 가볍고 턱선도 딱 살아나고. 네, 어마어마해요. 좋은데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누워서. 자, 고막을 털어 이제부터는 우리 템페스트 멤버들이 직접 골라온 노래로 여러분들의 쇼더런의 고막을 털어버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털성은 형석군의 아이돌 본능을 일깨워준 인생 케이팝 곡을 골라왔다고 하는데 어떤 곡일까요? 네, 제가 고른 인생 케이팝, 제가 처음으로 케이팝에 눈을 뜬 곡은 바로 김아중 선배님의 마리아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통해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처음으로 이렇게 남들 앞에서 춤을 췄어요. 이 노래로? 네네네. 와. 그리고 그때 무대를 딱 마치고 나서 생각을 했죠.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와.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뮤지컬의 네. OST 중에 하나잖아요. 그 영화의 OST 중에 네. 하나잖아요. 저도 이 뮤지컬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네. 예, 예. 되게 흥이 넘고 이렇게 기운이 올라가고 막 의지를 불태우게끔 하는 노래잖아요, 이 노래. 네. 근데 이게 특별히 안무가 없을 텐데. 네. 안무가 없어서 저희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 중 한 분이 안무를 직접 만드셔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아, 진짜? 제가 또 찰떡같이 그걸 받아먹었죠, 또. 와. 기억나요, 동작? 잠깐만 지금 보셔 15년이 훨씬 지난 거라.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노래가 진짜 본인이 지금까지 있기까지 큰 역할을 했던 노래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장기자랑이 뭐 장기자랑도 자주 나갔었습니까? 무대만 있으면? 네, 사실 장기자랑 무대만 있으면은 제가 굉장히 자주 나갔었고요. 뭐 또 태민 선배님의 그 궤도라는 곡도 춘 적이 있고 뭐 틴탑 선배님의 투유라는 곡도 춘 적이 있고 네 여러 가지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뵙기에는 네. 약간 낯가릴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 실제로도 네. MBTI가 I예요. 네. 근데 무대를 좋아하는구나. 네, 무대 나가서 뭔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남들한테 환호를 받고 그런 관심을 받는 게 너무 즐겁지 않나요? 맞아요. 그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다 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무대를 즐기는 거. 네. 조명을 즐기고. 네. 딱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저기 류는 어때요? 저도 무대를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저도 이제 중학생 학창 시절에 무대에 자주 올라가는 편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 무대를 선다기보다는 저는 항상 사회를 봤습니다. MC를 보고 사회를 보고 진행을 잘하는구나.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학생회장 그랬어. 늘 그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약간 반듯한 이미지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리더십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템페스트의 리더를 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네. 예, 역시 전교회장 출신이구만.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를 한번 또 쭉 들어보도록 하죠. 김아중의 마리아.
다음 곡은요 래퍼인 르근이 랩을 연습할 때 제일 많이 불렀던 곡이라고 합니다. 노래 네. 나갑니다. 아 유명한 아, 곡이죠. 네. 미노와 지코의 오키도키야. 후. You're ready. Yeah. I'm ready. Yeah. Okidokiyo. Is that true? Yes. Okidokiyo. Is that true? Yes. Okidokiyo. 루시가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아, 공부 좀 했겠네요. 정규회장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네,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학창 시절에 그냥 학창 시절을 되게 열심히 살았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어쩌다가 아나운서에서 이쪽으로 아이돌 쪽으로 아, 꿈이 바뀌었을까? 저도 우연치 않게 음악에 좀 빠지게 되어서 아하. 그때부터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아나운서도 아나운서인데 그냥 되게 빛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시면 깜짝 놀랐어.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와. 루군이 의용군이 네. 제가 진행했던 안녕하세요에 출연을 했어. 지금 사진을 보니까 딱 기억이 나요. 와. 와, 이렇게 잘 컸구나. 아, 감사합니다. 야. 아, 네. 아니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한 뭐 의용군이 그 안녕하세요 출연을 하고 나서도 여기저기서 막 되게 네네. 섭외하고 싶어 하는 아, 네. 그 회사들이 많았어요. 네, 네, 네. 아, 기억하죠. 기억이 나죠. 네. 야. 부모님은 계속 문구점을 운영하셔갖고 네. 혼자 와서 또 같이 이렇게 네. 일손을 도와드리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 기억이 다 납니다. 아, 네. 너무 잘생겼던 이미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결국은 이렇게 됐군요. 결국에는 아이돌이 됐습니다. 와, 지금 어머님은 어떠세요? 계속 문구점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 지금도 그 가게를 운영 중에 계시고요. 요즘은 제가 이제 일손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와. 저도 좀 이 템페스트 활동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본가에 가면서 일손도 또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두 번 출연했어요, 그죠? 네, 맞아요. 2016년 고민 당사자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2017년 게스트로 네. 안녕하세요 출연하고, 맞아요. 2022년엔 컬투 쇼에 나오셨습니다. 아, 야, 너무 영광입니다. 야, 몰라봬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네. 기억이 진짜 너무 생생하게 납니다. 네. 자, 그러면 오키도키 민호와 지코의 노래 쭉 들어볼게요. 자 다음 곡은 여행을 좋아하는 형섭군이 들으면 무조건 떠나고 싶어지는 곡을 선곡해왔다고 합니다. 자 음악 일단 틀어줘 보세요. 아 이 노래는 뭐 워낙에 그죠? 네. 듣고만 있으면 그냥 어디 가 있는 것 같은. 아 맞아요. 네. 드라이브 하고 있는 것 같고 바람이 싹 볼을 스치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올바늘 간 사춘기의 여행이라는 곡입니다. 네. 아, 여행을 자주 다닐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뭐 가봤던 곳 중에 어디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사실 많은 곳을 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벌써 네 8년이 됐나? 아마 8년 전에 가족끼리 갔던 뉴욕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와. 뉴욕 오랫동안 가 있었어요? 아니면 짧게 갔다 왔어요? 5박 6일이었나 4박 5일이었나. 아, 짧죠. 뉴욕을 그 정도 가면 참 짧은 도시죠. 여기. 네, 아쉬워요. 구석구석 볼 곳이 너무 많고. 네. 그때는 이제 미성년자였을 거 아닙니까? 저 네,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야, 와. 근데 또 이 나이 들어서 가면 더 다르다? 성인 되고 나서 느낌이 진짜요? 달라요. 가봐야겠네요. 예, 본인 네. 스스로 또 가족끼리 가는 것보다 본인 네. 스스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맛이 있거든요, 뉴욕이. 아. 뉴욕이 그 지하철 서브웨이를 타고 여기저기 네. 막 다녀보고 하는 그 느낌이 있는데. 와. 와. 형섭 씨가 여행 광이에요? 여행 광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못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바빠서 많이 못 다녔는데 틈틈이 이제 또 뭐 동영상 그런 곳에서 이제 뭐 브이로그나 뭐 그런 거 이렇게 보죠. 뭐 아, 네. 아 그거라도 보면서 대리만족을 좀 하는구나. 네. 와 수도를 물어보면 아주 다 맞춘다면서요? 거의 다 알고 있죠. 문제 하나 내볼까요 그러면? 아, 네. 그러면은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 예. Yeah! 와. 뭐 한번 갑자기 한번 물어봐봐요. 그러면 스웨덴? 스웨덴 스톡홀름? 아 스웨덴 스톡홀름. 네. 그러면은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오타와요. 야 이거 좀 어렵거든요. 괜히 토론토나 뭐 이런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타와입니다. 네. 와 정답을 좀 우리가 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물어봐도 잘 모를 수가 있고. 네. 그럼요.
과거에 파워블로거였던 적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음악한테 러브레터를 썼어요. 와, 오랜만이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본인이 직접? 오랜만에? 네, 좀 나부끄럽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음악아 안녕, 나 섭이야. 아직은 사람들은 내가 너를 향해 표현하는 나의 대시가 가짜 같다고를 하는데 맞아, 난 아직 너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해. 힝. 아직은 짝사랑인지 모르겠지만 꼭 너의 마음을 얻고 말 거다. 어머머머. 야, 이 언제 쓴 거예요? 아, 이거는 18살 때 연습생 생활할 때 제가 몰래 썼던 건데요. 아, 또 이렇게 공개돼서 읽으니까 또 부끄럽네요. 부럽네요. 네. 감수성 터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맞아요. 네. 고2 때 쓴 거네요. 글을 자주 쓰면 좋아요. 어, 글이요? 네, 글을 자주 쓰면 계속 좀 글 실력도 늘고 표현도 늘고 그러면서 자주 쓰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럼 여행을 사랑하는 우리 형섭 씨가 고른 볼빨간사춘기의 여행 듣겠습니다. 여행. 자, 다음 곡은요,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정교회장 출신 류군이 일탈하고 싶을 때 듣는 곡이라고 합니다. 음악 나가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노래는 우즈 선배님의 난 너 없이 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불러봐요, 위에다. 나도 좋아 이 노래. 예. Yeah. 어차피 요즘 따라 잘하던 연락이 뜸해. 솔직히 말해 너 바쁘단 건 다 핑계잖아 내가 귀찮으니까. 예. Yeah. 사랑이란 말로 가리는 거짓말 나도 필요 없어. 난 너 없이 살 수 있어. 어, 좋다. 형석군도 이 노래 좋아하나 봐요. 네, 같이 좋아했어. 아, 네. 같이. 네. 참 노래가 참 희한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 네, 맞아요. 위로도 되고 그죠? 네, 맞아요. 한순간에 다운됐던 기분도 이렇게 쫙 올라가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리더로서 어때요? 템페스트가 지금 또 초반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나요? 어때요? 아, 그 저 리더로서는 늘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멤버들이 참 고마운 게 정말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뭔가 제가 일일이 다 나서지 않아도 멤버들이 정말 의지가 넘쳐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고마울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래서 되게 의젓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그냥 뭐라고 하거나 일을 시키거나 해도 그냥 본인은 스스로 좀 힘들지만 그래도 다 그렇게 묵묵히 그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해내는 걸 보고 네네. 아, 이 친구 뭐가 돼도 아주 크게 될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본인 리더십의 어떤 포인트는 뭔가요? 나는 이것만은 이렇게 꼭 지키고 나가야 된다. 일단은 저의 이제 리더의 철학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통. 네,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템페스트에 월요일 회의 제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주간 회의는 그 기업이나 조직에 있는 건데요. 이거 월요일 날 주간 회의하는 거. 아, 네, 사실 그렇죠. 정말 회사에서나 그런 큰 그런 기업에서 하는 게 주간 회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것도 정말 큰 조직에는 그런 회의가 따른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템페스트에도 이런 걸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팀원들은 다 이 월요일 회의에 대해서 네. 예, 만족하시나요? 다들 부담스러워하진 않나요? 몇 시에 모여요? 보통 밤에 모이죠. 밤에 모여요. 월요일 밤에. 네. 월요일 밤에 모여서 또 다양한 안건들을 얘기하죠. 뭐 숙소에 지금 뭐가 부족하니까 뭘 좀 이렇게 세제 같은 걸 샀으면 좋겠다라든지 네. 뭐 우리 청소 좀 잘하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예. 네네. 잘 안 지켜지는 멤버라든가. 제 안 지켜지는 멤버. 사실 옆에 있는 형섭이 형은 정말 잘 따라주고 룰 같은 거를 정말 잘 지켜주는 멤버고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우리 혁이 형에게 한마디. 아, 좋습니다. 리더로서 충분히 저 자격 있어요. 네. 우리 혁이 형 정말 제가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데요. 아침에 깨울 때 꼭 한 번에 일어나 주세요. 진짜 많은 친구들이 있죠. 아직 짬이 많아서. 안 돼, 귀엽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아주 확고한 자리에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템페스트의 조직력이 아주 돋보이지 않나. 네. 맞아요. 맞아요. 자, 난 너 없이 우즈의 노래 쭉 듣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우리 템페스트의 매력에 쭉 한번 빠져보셨는데 조금 짧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번에 또 완전체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꼭 다시 놀러 오겠습니다. 루, 네. 반가웠어.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뵙고 싶었습니다. 지켜볼 거야.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활동 계획도 알려주시고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이제 또 연말이잖아요. 또 연말이라도 다양한 무대들이 있는데 또 저희 템페스트가 올해 그 가요대전 SBS 가요대전에 또 출연하게 됐어요. 야, 축하합니다. 네. 네, 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남은 연말 동안 저희 팬분들인 아이분들을 또 만나고 또 다양한 스케줄을 통해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템페스트 될 테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년에도 저희 템페스트 꼭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선배님 만나 뵙게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츠위 템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안녕. 안녕. Chill out, 어둠 속에 비춰 저끝까지 다 get never stop ambition. 에러, 에러, 에러.